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맞죠?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이때도 마지막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마지막이 이렇게 기냐라고 말하시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오신다 그랬거든요. 정말 이 세상이 갈수록 이제 평안해질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인간적인 생각에서 모두가 다 너도 나도 다 평안하자. 요즘에 언제부턴가 일어난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아니냐? 교리는 다르고 의식은 다르나 그러나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안하자. 자꾸 지금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종교 통합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점점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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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더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때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이 왜 오셨어요? 어두움을 가리켜주기 위해서. 오늘도 본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이 글을 쓴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썼노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드러내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이제 추수의 시작을 이루시는 때를 마지막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율법으로 그동안 세상이 지배를 받도록 두었다가 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신 때
그때가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싸움이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온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누가 세워졌어요? 열두 제자가 세워졌어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는 그 땅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근데 이 두 종류를 엄밀하게 따지면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육체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둘로 나뉘어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로 나누어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적그리스도라 말해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세상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적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게 하냐? 바로 육체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육체의 어떤 양식, 육체의 영광, 육체의 그 유익을 위한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교훈으로서 거짓 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 가리켜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잘 알아보시도록 이 성경 구절을 본문을 살펴보겠어요. 그들을 잘 알아야 내가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건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 말은 그들로 하여금 자꾸 어디로 초점을 맞추게? 율법주의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요. 또는 구제로 얻으려고 해요. 누가 그와 같이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은 지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돈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돈을 뿌리면서 구제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왜? 율법을 줄줄 외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안다고 선생 노릇을 하면서 바른 것이 아닌 거를 마치 그것이 의롭게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서기관인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조직신학 시간에는 서로 당파싸움하기 바빠요. 조직신학은 뭘 말하느냐? 칼빈이즘이 옳으냐? 알미니즘이 옳으냐? 또 세상의 신학자들이 만든 어떤 주의들, 이론들 이런 거를 가르치고 그러한 이론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조직신학이 얼마나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시간이냐 하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나마 갖고 있었던 신앙까지 다 흔들어지는 시간이었는 거예요. 그 이론들을 누가 다 만들었어요? 그 교리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서 목사 되는 거예요. 그거 시험 보는데도 아주 힘들어요. 그거 외워가지고 그냥 시험 보느라고. 그려놓고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땅의 지혜로는 아무리 머리를 짜고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서 옛날엔 신학교 없었죠. 근데 신학교라는 게 생겨서 이제 신학교 안 나온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은 인정도 안 해주고 어떤 교단에 가입을 안 하면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신학이, 그 교단이 정말 바른 복음으로 가르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한다면 오케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옛날에는 신학을 가르쳐도 그런 대로 좀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변질이 돼가지고요. 성령은 없다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은 없다에다가 부활도 없다. 그래서 부활이나 성령 이런 거로 논문을 쓰면 통과를 못해요. 그럼 졸업을 못하니까 교수의 마음에 맞게끔 이걸 써야 돼요. 감사한 게 저는 신학 공부를 전부 복음주의인 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써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학교가 이제는 찾아보기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아주 손가락에 꼽히게 적어요. 여러분 뭘 배우시겠어요? 이만큼 세상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말하는 교회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육의 복에 맞춰 있어요. 육체의 번영에 맞춰 있고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것들. 복 그런 설교하면 너무나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오셔서 하늘나라를 말하셨지만 누구만 그걸 받았어요? 죄인들이, 병자들이.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거하고 성전에 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세리들, 창녀들, 아픈 병자들 이런 사람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예화를 누가복음 10장에 한 강도를 만난 자 예화를 들어줍니다. 한 강도를 만난 자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지만 율법에 죽은 자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더러워지거든. 그러니까 다 피해 도망간 거예요. 오직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씻기고 그리고 싸매어서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라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너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육체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인정받고 뭔가 하려다 보니까 교회에서 없고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줘요. 그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계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 나타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사랑해라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사랑과 사람의 연합.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명이 없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속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었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갔어요. 분리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분리되어서 자기들의 길을 만든 거예요. 교단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장로교만 100개가 넘어요. 그렇게 갈라지고 갈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갈라지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 되라 그랬지. 근데 왜 그렇게 갈라져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맞춰지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피로 낳은 자식, 내 피를 가졌어도 나하고 같은 마음이든가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도 나하고 같은 마음이든가요? 아닙니다. 각 사람은 각각 자기 생각이 있고 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갈라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나 수없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죠. 성도들이 무슨 죄예요?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었으나 우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것과 뭔가가 섞여졌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 나간 것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나는 바르게 속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속한 것과 지금 사도 요한에게서 나간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어떤 자가 된 걸 말해요? 변질된 걸 말하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우리에게 나간 자, 그는 우리에게 함께 속하지 않은 자라 말하는 건 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피로 낳은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 입으로 부르긴 불러도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을 신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그럼 아들을 시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말하면 시인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신하는 것은 바로 그가 창조주이시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죄인처럼 오셨다는 의미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육세로 오신 이유는 왜?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려니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육체를 가진 자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으로 오셨어야만 되기 때문에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아담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에 놓이게 되고 사망에 놓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신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 안 한다는 겁니다. 캐톨릭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가 구원주로 오셔서 단 한 번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한테 기도해서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기도에 응답을 할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마리아보다 강등시켜서 만들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똑같이 뭔가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달라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원 그것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로는 구원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교회 목사들이 하는데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도매금으로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한 말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는 미혹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뭔가 번영신앙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다시는 복을 주는 메시지 뭔가 그날 하하하 웃으면서 기분 좋게 웃고 지나가면서 주일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생명을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껏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 믿는 줄 알고 하다가 마지막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생명 얻고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가리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들과 같은 부류로 만들어서 함께 지옥으로 떨어가도록 끌고 가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귀가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종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중간은 없어요. 무조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22절에도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을 정확히 아시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는 거.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 이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어떤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시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끔, 부인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이는 예수님 한 분뿐. 아버지가 육체로 오신 것도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 나를 피로 낳은 자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신 거죠. 아버지 부를 때 혼돈하지 마세요. 이 아버지가 예수인가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예수님이 왜 그러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맺어진 관계성,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너희들은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죠. 마지막 때는 이게 그리스도다, 저게 그리스도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속고 미혹되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해요. 어느 정도로 미혹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찾아 봉독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요한이서 1장 7절에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뭐를 향해서 사람을 미혹해요? 마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엘리야만 불을 내렸거든요. 갈멜산에서 이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접전을 할 때 그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고 가슴을 찢었어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오직 엘리야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어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이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다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지만 거기에 뭐가 플러스되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할 것을 증거하면,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건 전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음녀를 보여줬어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탔대요. 근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권세가 있는 자를 음미하고 있어요. 그 권세를 탄 음녀,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들은 인정받고 권세받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뿔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짐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말하냐면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는 바다는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입을 열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래요. 근데 강같이 그 물을 토해내는 이유는 여자를 아들을 낳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물에 떠내려가도록 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인 것이 바다예요. 다른 복음이 모인 것이 바다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모인 것이 바다예요. 그 바다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은 것 같은 자 중에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십자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땅에서는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건 땅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땅에서부터 지음받았죠.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서 그들이 권세를 갖고 영혼들을 미혹하고 영혼들을 자기네들의 그 권세 아래로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 가서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진 사람들 보셨습니까? 율법은 구약에 있고 지금은 신약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가 다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 열심을 내고 뭔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예수님도 당신이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 일을 하는 거지 영혼을 돌아보게끔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음녀가 어떤 사람이에요?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 예,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잘 분별하도록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 알 수가 있나 성경에 뭐가 적혀 있는지. 성경 안 읽으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해도 속아 넘어가요. 성경을 읽어야 다른 설교를 하면 성경 들이대고 틀리다고 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못 설교하면 성경 들이대세요. 성경적으로 말씀이 풀어지셔서 정말 그 모든 것은 말씀에 짝이 있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짝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전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 거룩함을 얻을 수 없는 걸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다닌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헤고 사는 어느 숫자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많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사람의 초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유익한 것을 말해주면 그것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의 것을 닦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건 너무나 힘들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른 사람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원한 멸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 딱 정해놨어요. 중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으면 다 이쪽에 속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양과 염소를 가르러 왔다 그러셨거든.
양과 염소를 갈 때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양의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주시는데 그를 따라가면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고 라는 말을 하잖아요.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때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얻는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녔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속 같이 다녔죠. 하나님이 같이 다니면 가는 곳마다 양식도 공급됐고 물도 공급됐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또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은 그 순간에 패배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내가 속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에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에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네. 또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받은 바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그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대로 거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는 영 위에 누가 알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영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어디에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만 들어가십니다. 거룩해진 심령에만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안에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간 자에겐 아버지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 통달하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고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팅팅하고 있는 사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그들은 진리의 영이 아닌 거예요. 거짓의 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진리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단 하나 우리에게 준 복음. 십자가의 도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걸 처음부터 말했어요. 처음부터 말한 게 처음이 어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오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는 진멸하시고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의 일은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비록 그가 상함을 입었지만 발꿈치를 상할 뿐이에요. 상처가 조금 났을 뿐이지 그분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권세를 해할 자가 없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여러분 정말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자요 진리의 말을 하는 자요 진리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면서 만약에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도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 자는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에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걸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별하고 빨리 돌이키라 이 말이죠. 빨리 돌이키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혼돈이 왔을 땐 딱 엎드려서 회개하시면 돼요. 혼돈은 지금 두 영이 믹스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세상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나를 혼돈을 시켜서 뭐가 진짜인지를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엎드려 회개하셔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로 평강을 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영은 평강의 영이죠. 그래서 평강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평강에 진 다음에 하나님께 조근조근 물으세요. 그리고 평강한 가운데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달음이 와요. 성경 말씀이 열려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이죠. 진리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은 진리 안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거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가 된 자예요. 뭐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뭐가 안 들려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을 믿는다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자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담대하시면 돼요. 그냥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뭔가가 희끗한 거를 원하는 거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거 다 그렇죠. 그건 다 주님이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모자라서 주님이 날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십자가 외엔 다른 복음이 없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속한 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는 자예요. 그 안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를 시인하면 그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 이름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 열쇠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걸 믿으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믿으면 반석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반석인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을 오늘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속했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했다면 진리 안에 거하고 의를 행하는 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의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아니냐. 근데 믿는 자 중에 또 두 가지 영이 같이 혼합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땐 진리의 말을 해요. 어떤 땐 거짓말을 해. 이건 뭐예요? 두 영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쫓아이죠.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혼돈해요. 어떤 때는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말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을 보거들랑 기도해 주세요.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다 내쫓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생각을 따라가면 그 육체 생각을 따라가는 동안에 그 부분은 세상 영이 지배를 하거든요. 세상 영이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섞여버리면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야 돼요. 따로따로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있고 이 더러운 건 내쫓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지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안 돼요. 목사들이 시작할 때는 신실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가 좀 시간이 지나서 커지면 문제가 되지는 거예요. 왜? 받들다 보니까 왕이 됐거든요.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이요. 왕이 된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 아방궁을 만들었거든. 후원이 빵빵하면은 뭔가가 그냥 막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아주 높아져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나 봐요. 없어야 겸손해요. 그냥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진실로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많이 줘면 얘가 교만해져서 멸망에 빠질까 봐 못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 부를 구하고 세상에 명예를 구하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참으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게 필요한 거 주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주세요.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요. 내가 그 갖고 싶은 영광 그것도 주실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냥 낮아지면. 그 영광을 줘도 교만해지지 않을 때가 되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의 사람들인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어두움은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기서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냐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냐 이걸 선택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이제 너는 선택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빛을 선택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나 절대 혼합되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생에 이르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